힐튼 샌데스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예배 마치고 보니까 거의 10시간 넘게 걸렸네요. 고생했습니다. 체크인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정신 다이아몬드인데 딱히 좋은 것 같아요. 7층 발코니인데 아 뷰가 이렇게 돼 있고 수영장 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좋아요? 응. 내일 수영하자. 그게 통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드디어 샌데스틴 비치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9시인데요 날씨가 춥네요. 수영장 밑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힐튼 샌데스틴은 이렇게 빌딩이 두 개가 있고요. 오늘하고 오늘까지는 여기서 7층에서 사용을 하고 내일은 이쪽으로 좀 더 좋은 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기 풀들이 되게 많이 있고 중간에 레스토랑도 있고 아무래도 샌데스틴 하면 제일 좋은 게 바닷가겠죠? The beach service, my name to 5pm에서 umbrella,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 돈을 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바닷가도 좋고,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비치는 다 저렴하고요. 그냥 공짜고요. 이게 보라색하고 노란색이면, medium hazard 하고 dangerous marine life인데, 제일 낮은 거네요. 신발을 벗고 가네요. 가보겠습니다. 좋지. 근데 확실히 갈베스톤 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우 모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바다가 이뻐서 확실히 아 우리 갈베스톤도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또 힐튼 샌데스틴이 프라이빗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바다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서 그래도 파도가 좀 있긴 하네요. 그래도 몇십 미터 나가도 허리까지밖에 안 차서 안전하긴 합니다. 우리 윤우가 자리 잡고 돌고 있네요. 바닷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비야 괜찮아? 좋아? 아 우리 지우도 신났네. 물은 깨끗한데 해조류가 조금 있네 아직. 우리 윤우는 모래놀이 좀 재밌어요? 우와 하나 만들었네. 아직 모래가 적응이 안 되지? 모래하고 물놀이 하면 되니까 마음껏 놀아. 다 엎고 할 거야 그래. 우와 재밌어요? 네? 물고기네? 물고기도 있네. 이거랑 똑같아. 물이 이거. 둘째 날 샌데스틴 힐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한 또 수영하는 학생도 있고 자리 맡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은 좀 더 잔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윤희야 재밌어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리가 있어서 수영장이 크게 두 개가 보이고 이쪽까지 다 보이니까 좋긴 하네요. 저쪽에 제 아내가 지나가고 있는. 확실히 데스티니 바다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캔쿤 같이 느낌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일 좋기는 바로 옆에 있는 방들이 더 좋긴 한데 여기는 완전히 오션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훨씬 넓게도 볼 수 있고 데스틴 지역이 원래 조금 아예 얕은 곳은 아닌데 샌데스틴 지역이 원래 조금 더 잔잔하고 수심이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도 사실 허리까지 밖에 안 오고 해서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샌데스틴 여기 처음 와봤는데 모래가 진짜 좋아요. 모래가 너무 상태가 좋아서 텍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사실 그런 면은 좀 아쉽기도 하고 텍사스가 뭐 처음 와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은 저쪽 7층 꼭대기에서 지내서 그래도 나름 높게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13층만 해도 여기는 15층이 에메랄드 빌딩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긴 한데 확실히 좋긴 하네요. 수영장도 있고 뒤에도 다 보이고 멀어서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또 바다도 괜찮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렸듯이 방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걸 이용을 하려면 힐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게 좋아야 되거든요. 등급이 호텔이든 여기도 뭐 웰컴 힐튼 아놀스 다이아몬드 멤버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이아몬드 멤버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서 숙박을 많이 해서 스테이러스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저처럼 뭐 크레딧 카드를 하나 열어서 뭐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편하게 잘 쓸 수 있고 확실히 저쪽보다는 건물 자체가 조금 더 신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깔끔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이트도 있는 거 보니까 훨씬 더 낫기도 한 것 같고 오! 여기 있겠죠? 아, 네. 예매 마이크로웨이브가 안 보여서 혹시나 했는데 다행히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아무래도 그래도 좀 넓은 편이라서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은 뭐 기본 욕조에 뭐 샴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짐바지 캐리어 같은 거 운반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긴 스팀 다리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나쁘진 않고, 네, 돼 있어서 나쁘지 않고, 여기 장점이 아무래도 어쨌든 이렇게 벙커베드가 두 개가 돼 있어서 TV가 또 따로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는 원래는 총 6인까지 가능하고요, 벙커베드가 있는 관계로. 사실 여기서도 퀸베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퀸베드에 두 명씩 자면은 2, 4, 6, 어떻게 보면 8명이서 지낼 수도 있는 뭐 아주 괜찮은 방인 것 같습니다. 네, 커튼도 두 쪽으로 열려서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상 힐튼 샌데스틴 리조트였고요.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괜찮은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보이질 않네요. 수영장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수영장이 에메랄드 뷰 쪽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고, 또 뭐 베이케이션 클럽이다 해서 여러 가지 또 수영장들이 있기는 한데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다가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 선베드를 깔아놨다가 뭐 가끔 식사가 있거나 뭐 전체 무슨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 1시까지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그때가 되면 철수가 되면 이제 여기다가 또 테이블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힐튼 샌데스틴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슬라이드가 없네요. 슬라이드가 없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약간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This area will close at 1 PM 이렇게 해서 1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편하고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쪽을 깔았었는데 반대편으로 또 깔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스파타워에도 또 수영장이 있어서 사람들 편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바닷가에 간 것 같네요. 저도 그럼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네, 없죠? 확실히 미국 대륙에 있는 바닷가 중에 리조트 중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바닷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뭐 리조트는 사실 뭐 어딜 가나 비슷하긴 한데 바닷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고, 여기 보면 비치 서비스에서 비치 셋업 $47 요 노란색 파라솔하고 비치 체어 두 개를 해주는 거고요. 그 싱글 체어 $15, 싱글 엄브렐러 $2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좀 더 잔잔해서 전체적으로 좀 즐기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어제는 파도가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파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비치 모닝 플렉스라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모래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야, 이런 모래면 우리 금붕어들 붕어들 어항에다가 깔아주고 싶다 싶을 정도로 모래가 아주 부드럽고 좋고요. 여기 뭐 워터스포츠 장비들도 있고, 저쪽에 보시면 뭐 아이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또 워터스포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배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가 너무 예뻐요. 모래가 너무 예쁘고 부드럽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네요. 아이들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샌데스틴 비치고요. 물이 확실히 깨끗해요. 그래서 바닥이 다 보이고, 바닥이 보이다 보니까 또 수심도 얕고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담비, 재밌습니까? 네. 아, 재밌게 잘 놀고, 물고기 담비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확실히 깔끔하고, 데스틴 중에서도 수심이 낮고 좋은 곳을 보통 샌데스틴 쪽, 미라바 비치라고 하나요? 이쪽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좋긴 한 것 같아요. 조개도 많이 있고요. 샌데스틴 뷰가 있고 스파타워가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좀 수심이 얕고 물이 좀 깨끗하다고 유명한 샌데스틴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왔는데도 아직 물에 허리도 아니고 한 엉덩이도 안 되게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부터는 여기 에메랄드 타워에서 잠을 자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총 15층까지 되어 있어서 확실히 건물도 조금 더 신식이고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스파타워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리노베이션을 한번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7층까지 돼 있고 여기 에메랄드 타워는 15층까지 돼 있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서 보니까 7층짜리가 생각보다 작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에메랄드 타워 쪽으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수영장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앞쪽으로는 두 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치체어들이 많이 있는데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비치체어들 특히 저 안쪽 수영장 쪽은 다 무료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비치체어들은 하루에 종일권은 47불. 그러면 의자 두 개와 그 다음에 엄브렐라가 제공이 되고요. 근데 뭐 오전 지나면 사실 또 그냥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앉아서 버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당장 치우는 거는 오후 5시가 돼야 치우거든요. 아무튼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데스틴 중에서도 샌데스틴 쪽으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슬미남이었습니다. 자, 샌데스틴의 아이스 시푸드 마켓에 왔습니다. 이쪽에 오면 슈림프하고 크랩하고 랍스터를 보통 쪄주고요. 그 외의 것들은 뭐 사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요. 이쪽에 보면 크랩도 스노우 크랩, 던전이스 크랩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거를 스팀으로 하고 콘하고 포테이로하고 다 같이 해줍니다. 먹어보면 맛있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점심을 먹을 파크인데요. 뭐 낚시하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낚시도 가능하고 해변도 가능하고 피어도 있고 그리고 해조가 있는 쪽에는 또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면도 좋은 것 같고 한 번씩 플로리다 오면은 낚시 사이트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랩을 쪄서 근처 공원으로 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왔는데 여기도 수영할 수 있고 물도 얕고 좋네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얕은 데스틴 바닷가에서 소라를 잡고 있습니다. 그쪽은 안쪽인데 만이라서 그런지 파도가 없어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마 그거 거기 끼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쪽 돌 쪽으로 가보세요. 돌 쪽 가면 더 많이 있을 거야. 깊은 데로 가지 말고 그 야쪽으로 쭉 가면 어디 그 위에는 올라가지 마.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어. 그건 아무나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데스틴 만족의 스테이트 파크인데 이쪽에는 그래도 피어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곳은 꽤나마 피어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물이 맑으니까 확실히 좋긴 한 것 같네요. 안에가 다 보여서. 근데 물고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작은 물고기들도 다 보이고 하니까 이거 네트로 해가지고 멀레쯤 잡은 다음에 큰 물고기 사냥을 좀 하면 좋겠다 싶긴 한데 그 정도까지 장비와 라이센스를 준비하기에는 또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근데 일단 물이 맑으니까 확실히 볼만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만족이라서 이쪽에서 보트 타고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파도가 좀 약하고 잔잔하니까 좋지 않은가 싶네요. 이 데스틴을 대충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물도 깨끗하고 수심도 얕고 또 물론 호텔 쪽은 더 좋긴 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서 조금 피곤함은 있는데 한 열흘 정도 온다 생각하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해저우들이 좀 있고 큰 물고기도 있네요. 여기 메기는 아니고 지우야 일반 고기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이는 것만 다섯 마리 이쪽에 있는 거 보면 사실 낚시를 해도 꽤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투망 한번 던져도 수확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라이센스 1년짜리가 여기가 넌 레지던트가 1년에 47불 텍사스랑 사실은 1년 가격은 똑같고요. 근데 만약에 레지던트 여기 플로리다 사람이면은 5년에 한 70불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죠. 오늘도 샌데스틴 힐튼 아침이 밝았습니다. 풍경도 좋고 확실히 집을 옮기고 나서는 힐튼 리조트 뒤에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미 비치체어에 다 수건으로 자리를 맡아 놨고요. 여기 자리를 맡아 놓으면 그냥 뭐 쓰는 거죠. 쓸 수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미 저기 비치체어와 또 엄브렐러를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미국 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칸쿤보다도 좋은 것 같고 여기가 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전을 하는 게 저희 집에서는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거 외에는 사실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이 물도 깨끗한데 이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한 30m까지 가도 이렇게 허리까지밖에 안 차서 좀 편하게 좀 바다 수영, 바다 노래,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이게 모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 노는 거는 마지막 날인데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아침을 먹는 식당입니다. 자, 이곳에는 오믈렛 바가 있고 와플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뷔페 라인이 있습니다. 저쪽에 플레이트 빼서 먹으면 돼요. 담비도 저쪽에 플레이트에서 음식 골라서 먹으세요. 반대편에 있잖아. 처음 보는 바에서 여기 맛있겠다. 계란을 조금만 먹고 저 오믈렛 먹어. 오믈렛 만들어주니까 여러 번 먹어도 되니까
이거는 비스킷하고 그레이비. You want? No? 이거는 감자, 감자. 어, 이거 담비가 말했던 이거 베이컨하고 소세지 있네. 뭐 소세지가 좀 더 달라 보이네. 그치? 이게 소세지야? 어? 소세지예요, 이게? 어, 소세지인데 좀 달라 보인다. 아, 이게 한 라인인데 같은 걸로 돼요. 또 하나가 부족하네. 됐어? How can I get waffle? Yeah, she wants waffle. 무슨 맛? What kind of flavor do you have? 아, 피칸하고 초콜릿, 초콜릿을 먹을 거지. Yeah, with a chocolate chip. Where's the waffle? 직접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 여기는 오믈렛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넣어주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해서.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양파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여기서 골라서 해줘야 만들어져요. 만들고 갖다 주면 됩니다. 네. I can put it here? Yeah, thank you. Yes, please. 담비도 아침 먹고 있습니다. 담비가 지금 만든 초콜릿 와플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샌드스틴 브렉퍼스트가 딸기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큰 딸기는 호텔에서 잘 안 주는데 여기는 줘서 다른 음식보다 과일을 좀 먹으려고 왔습니다. 빵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물도 너무 깨끗해서 속에가 다 보입니다. 사실 물고기들도 보여가지고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들은 좀 잡히는데 큰 물고기는 많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오, 저녁이 되니까 해초가 좀 뜨네요. 아까 되게 맑았었는데 해초가 좀 날라왔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물이 너무 깨끗해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저녁은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스냅플, 레드 스냅퍼가 있고 시푸드 플레이트가 있고 또 스시들을 시켰는데요. 다행히 다이아몬드 멤버라고 쿠폰을 줘가지고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됐습니다. 짜잔, 배고프죠? 자, 우리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하고 요거는 세사미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어, 그건 쉬림프네. 다 찍어 먹어보세요. 요게 타르타르 그거 같아.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아이, 잘 먹네. 자, 또 스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스시롤, 엔젤롤, 캘리포니아롤, 아, 스파이시 튀나롤. 총 세 가지가 나와. 이게 스파이시 튀나인 것 같고. 맛있게 잘 되어있네. 아, 음식 맛은 되게 좋은데
가격은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시 간장 나오면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까? 네. 아이, 좋네. 뭐야? 롤, 엔젤 롤, 스파이시 튜나 롤. 이게 뭐예요? 캘리포니아 롤.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어. 바닥바닥 커튼이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맛있습니까? 괜찮아요? 어. 아유, 잘 먹네.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하나 먹고, 그 다음 거 먹고. 자, 순식간에 모든 음식을 다. 역시 우리는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까? 이번 여행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까요? 오케이. 우리 윤우는 자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옵시다. 자, 오늘 힐튼 호텔에서 바우처 100불짜리를 받아가지고 시푸드 플레이트, 레드 스냅퍼, 에인젤 로, 캘리포니아 로, 스파이시 티나 크런치 먹었는데 가격이 125불, 총 133불 나와서 100불 페이하고 남은 돈들 33.75만 하는데, 이것도 크레딧이 30불이 적용이 되니까 사실 들어간 돈은 많진 않네요. 또 다이아몬드 멤버라서 룸 업그레이드도 잘 받고 또 이런 음식들 쿠폰들도 잘 줘가지고 좀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샌데스틴 힐튼에서 마지막 날 밤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휴스턴으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이제 아는 지인분과 작별을 하고 지금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게 에메랄드 빌딩이 좋은 점이 이제 뒷모습까지가, 뒷배경까지가 다 나오고 뒤에도 또 바다가 보이죠? 네. 석양도 보이고. 아직까지 밤 11시까지 활발한 수영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샌데스틴 오셔가지고, 특별히 여기 힐튼 호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프라이빗 비치라서 좀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수심도 얕고 해서 수영장과 또 해변 물놀이, 모래놀이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행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슬미남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데스틴을 떠나 아침부터 일찍 출발합니다. 데스틴 안녕, 빠이빠이.